민주 잘한다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자, 대던 대덕대의 수비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민영 그대로 때립니다. 오호 원더골이 나옵니다. 정민영 그리고 셀레브레이션까지. 자 박주영 선수는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자 세종고려대의 주장 정민영 선수가 전반 15분이 흘러가는 시점 속에서 엄청난 원더골을 만들어냅니다. 아 지금 이 각도 이 박지수 선수가 타이밍을 떠봤습니다만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자, 이 셀레브레이션은 어떤 셀레브레이션인가요? 덕대인데요. 일단 어드밴티지 적용이 됐습니다. 아크 정면 다시 한번 이대단 진알이 내줍니다. 박스 안쪽 태클! 결정적인 태클! 하지만 PK가 선언됩니다. 아 지금 김민주 선수의 엄청난 태클이었는데 하지만 주심이 PK를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대단 진알이 선수가 노룩 패스 비슷하게 이어갔거든요. 그리고 동료 선수들이 이대단 진알이 선수에게 득점의 기회를 안겨줍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에서 득점을 하게 된다면 데뷔 득점이 될 수도 있는 이대단 진알이. 오늘 좋은 선방을 여러 차례 보여준 박지수와의 맞대결입니다. 1차전은 무승부. 자, 1차전은 박지수 선수의 승리였죠. 2차전 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이대단 진알이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요. 후반전 교체 투입되자마자 득점을 기록하는 이대단 진알이. 스코어는 2대0. 이번에는 박지수를 뚫어냈습니다. 아 지금 대덕대로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겠네요. 자 김민주 선수가 과감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만 그 태클이 오히려 PK가 됐습니다. 자 대덕대가 작년에 이 좋았던 기억들을 떠올려야 되는데요. 김가연 내줍니다. 돌았습니다. 박스 안쪽 꺾어줍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아 지금도 이대단 진알이 선수의 엄청난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민영은 오늘 경기 두 번째 득점. 스코어 3대0. 와 지금 이대단 진알이 선수의 움직임 보셨습니까? 완벽하게 김민주를 떨쳐냈고 주장 정민영에게 정확하게 전달. 박혜정의 몸통박치기 세레머니가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3대0. 바라보지 못하고 그쪽으로 공격을 이어갔거든요. 그거를 놓치지 않고 박아연 선수가 끊어내면서 슈팅까지 이어갔습니다만 벗어났습니다. 태클로 끊어냈어요. 또 한 번 노안에 공간 있습니다. 어허 들어갑니다. 결국에는 노안에리 득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셀레브레이션. 득점도 완벽, 셀레브레이션도 완벽. 이 선수가 대전 대덕대의 노안을 섰습니다. 잡아놓자마자 곧바로 강력한 오른발. 계속해서 막아서고 있었던 강지현을 뚫어버리는 노하늘의 엄청난 슈팅.